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한나사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영탁 드디어 반지하 탈출. 가수 영탁은요 방송을 통해서 반지하에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팬들 사이에서 영탁 씨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라는 제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습니다. 영탁 씨의 지인인 이분이 저에게 영탁 씨가 최근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평수는 30평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탁님 진짜 이사 가셨나요? 이제 넓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좋은 노래 해주세요. 송도 가셔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오면 좋겠네요. 아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잘 돼서 가니 좋습니다. 영탁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 많이 했죠. 반지하 습기가 너무 많아. 울탁님 이사하셨다니 너무 잘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도에는 장민호 씨도 있는데 송도로 나도 이사 가고 싶네요. 영탁 형님이 근데 왜 송도에서 나와? 환영합니다. 저도 송도 주민입니다. 힘들었던 가수들이 나중에 더 성공합니다. 영탁님은 대한민국 1등 가수가 될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탁아 아파트 온 거 축하한다. 아파트 너무 좋지 않니? 아파트가 최고다 라고 아이디 윤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 영탁씨가 송도 아파트로 온 거 환영합니다. 송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탁씨 조만간 송도 홍보대사 되겠어요. 제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